위에 검정색 승합차가 처참하게 부서진 채 뒤집어져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다가가 차량 안을 살핍니다. 노들길에서 김포 방면으로 가던 승합차가 빗길에 전복된 것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서 전복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한 명은 바깥으로 탈출한 상태였고 한 명은 내부에 갇혀서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승합차에는 운전자를 포함해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사고 당시 미리 탈출한 남성은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탑승자 한 명이 차량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의 상태로 봐선 안전이 걱정되는 상황. 특히 차량이 뒤집어져 있어 문을 열기가 쉽지 않습니다. 차 안에 갇힌 남성을 구출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차 앞유리를 뜯어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이 건너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통제를 하고 유압 장비를 가지고 가서 운전석 문을 개방을 하고 대원 1명이 투입돼서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대원들은 차량 앞유리를 제거를 하고 요구 조자를 안전하게 구출을 해서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은 어깨와 배 등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처럼 장마철이 되면 훈민의 도로가 미끄러워지면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요. 특히 빗길에서 사고가 나면 차량이 전복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빗길이나 젖은 도로에서는 일반적인 날씨보다는 수막 현상으로 인해서 급격한 핸들 조작이나 급제동으로 인해서 전복될 위험이 높습니다. 전복이 된다면 더 심각한 위험을 안을 수가 있습니다. 빗길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바로 수막 현상인데요. 수막 현상이란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는 노면 위를 고속으로 달릴 때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에 막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타이어의 노면 접지력이 크게 떨어져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집니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차가 달리면 제동거리는 마른 상태의 도로보다 평균 10에서 20% 이상 증가하는데요. 시속 100km에서 급제동을 했을 때 정지 거리를 측정한 결과 빗길에선 제동거리가 평균 88.1m인 반면 마른 노면에선 79.5m의 정지에 빗길 정지거리가 8.6m 더 길게 나타났습니다. 속도가 빠를수록 커브길일수록 수막 현상이 더 잘 생깁니다. 특히 노면은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가장 미끄럽기 때문에 주행 중 갑자기 비가 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낡아도 노면과의 마찰력이 떨어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사고를 막기 위해 장마철에는 자주 타이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길게 잡아주시고요. 또한 차량의 속도도 기준 속도보다 20%가량 낮춰서 서행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셔서 경찰서나 119에 연락을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여름철 교통사고 10건 중 4건은 빗길 교통사고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는 날 운전대를 잡았다면 평상시보다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일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 남성을 빙 둘러싸고 있습니다. 가까이에 가보니 남성의 손이 어딘가에 끼어 있는데요. 중국집 직원인 이 남성은 면을 만들기 위해 반죽기를 사용하던 중 롤러에 손이 끼인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요구조자가 이제 밀가루 반죽 기계를 이용해서 밀가루 반죽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중지가 2분의 1 정도 밀가루 반죽과 같이 말려 들어가서 끼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롤러에 끼인 손가락을 빼내기 위해 기계를 해체해야 하는 상황. 구조대원은 드라이버와 긴 쇠막대를 이용해 롤러와 기계 사이의 간격을 벌립니다. 현장 도착해서 이제 요구조자를 안시시킨 다음에 기계에 전원이 들어가 있으면 다시 작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기계의 전원을 차단한 후 기계 해체 공구를 이용해서 롤러 틈 사이를 벌려서 요구조자 손가락을 빼낸 다음에
구급대에게 응급처치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지 30여 분. 드디어 기계에 끼었던 손가락이 빠져나오는데요. 사고 남성은 현장에서 긴급히 응급치료를 한 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지난달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한 여성이 미숫가루를 빻기 위해 기계를 작동하던 중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끼임 사고는 주로 산업이나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에스컬레이터, 헬스장의 러닝머신과 같은 운동기계에서도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몸집이 작고 호기심이 많은 어린아이의 경우 사소하게 여기는 일상적인 물건에 끼어 치명적인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끼임 사고의 유형을 보면 그 음식점의 반죽기계라든지 산업용 뭐 선반 밀링 기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끼임 사고는 이제 그 일단 매일 접하는 기계다 보니까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오작동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끼임 사고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절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끼임 사고는 한순간의 부주의로 절단, 뭉개짐, 골절 등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 기본적인 안전수칙 몇 가지만 지켜도 각종 위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끼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사용하는 기계라도 반드시 작업 전에 기계 점검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끼임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무리하게 빼려고 하지 마시고 전원을 차단한 다음에 119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안전사고. 철저한 예방만이 행복한 가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